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동아와 바돌로매, 마태와 시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오늘 2부 설교할 선교사님은 김천현 선교사님. 뉴저지 에덴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제가 총장으로 있는 RU, Remnant University 미국 LA에 있습니다. 지금 학장님으로 계시면서 실제 실무를 그렇게 다 지금 하고 계시고 모든 처장님들과 함께 잘 원리스 이루어서 그렇게 지금 RU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하고는 또 친구고 또 이렇게 늘 교제를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24기도와 보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할 때 울컥해서 울 뻔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제가 평소에 LA에서 토요일 오후 6시면 여기 한국 시간으로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제가 주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늘 느끼는 것은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이라면 예원교회의 예배 전체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드리는구나. 제가 항상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 강단 앞뒤의 꽃도 저는 참 작품이라고 늘 보면서 느낍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여보 어떻게 예원교회 장로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참 기도를 은혜롭게 잘 하시지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그리고 영상도 제가 많은 교회 보잖아요. 영상도 달라요. 다른 교회는 그냥 딱 고정시켜 강상에 고정시켜 놓았어. 그런데 예원교회는 영상이 다양해요. 보면 그러니까 총천연색 이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이렇게 달라요. 보면 뭔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 매번 찬양 그리고 주보에 보니까 어떤 교회는 지금도 성가대 성가대 하는데 예원교회는 찬양대라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찬양대라는 말이 맞아요. 불교에도 성가라고 합니다. 다 성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찬양대라는 말이 사실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너무 참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작품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대가 늘 준비해서 하는 것을 느끼고 저는 장로님을 잘 모르지만요.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지휘를 할 수 있을까? 제 음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가는 아니지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 너무 지휘를 정말 멋있게 해요. 예배의 전체 순서를 보면은 편집이 다르고 연출이 다르다는 걸 느껴져요. 예원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이웃 초청 예원 열린 음악회 너무 뜨거웠어요. 다 프로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한 분이 아마추어인데 노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라는 곡을 딱 나오길래 좀 걱정했습니다. 저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내가 분위기를 보니까요 다른 분들이 했을 때 뜨거웠다면 그분이 부를 때는 열광하더라고요. 저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열광을 해서 저러다가 팬티가 젖지 않을까 조금 걱정했습니다.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노래 실력 뭐 다 알잖아요. 예, 수준급이거든요. 어제는 이후 초청을 했으니까 예, 분위기 맞추시려고 곡도 그렇게 했고 총천연색으로 불렀어요. 어쨌든 뭐 굉장했습니다. 예. 늘 참 감동을 많이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영상 좀 우리 알류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할까요? 예,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알류의 총장이시고 제가 2017년도에 학장으로 하와이에 학교가 있을 때 제가 그때 부름을 받고 왔는데 그때 하와이에 오니까 등록생이 13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유목사님과 또 총장님, 우리 정은준 목사님과 또 모든 이사님들이 참 열심히 기도로 또 물질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헌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의 일꾼을 훈련하고 키우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해마다 학기마다 조금씩 숫자를 늘려주셨는데 예, 지금은 이번 봄학기 때 학위과정이 69명입니다. 예, 목회학 석사, 성교학 석사, 성교학 학사 그 다음에 학위관인 비학위과정이 총 89명입니다. 여전사반, 전도제자반 이번 학기에 멕시코 전도제자반이 처음 열렸는데 생각보다 예상외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전과정 등록 학생들이 158명입니다. 우리 예원교회 담임 목사님 총장님과 예원교회가 항상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학교를 계속해서 성장시켜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은 한 가지 마음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설교는 하지 말아야 된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탤 일이 없습니다. 오늘 단에 세워주셨으니까 올 원단에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24 또 교회 24 현장 24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24가 세 번 다 24 나왔죠. 24는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24시간 기도 안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영어 성경에는 constantly in prayer.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에 잘 모르는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죠? 내비게이션에 GPS에 집중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목적지에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더러 좀 먼 길 갈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비게이션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교차로에서 길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날이면 날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 언약의 여정은 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잖아요. 언약의 여정. 우리 언약의 여정의 안내자가 누구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제가 오늘 일대지는 나의 24.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디인가 빼앗겨요. 틀림없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어딘가 뺏겨요. 그러니까 길로치게 되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지로만 듣던 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구나. 내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되는구나.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사실 그 증인이에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돼 전 세계 이번에 선교대회 95개국에서 천여 명이 왔는데 이런 것을 상상했겠습니까? 못했죠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유광수 목사님 보면은 인생의 역사를 새로 쓴 분들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참 미쳤다면 미쳤다 할 정도로 올인을 했는데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로 쓰게 하신 거예요. 증인들이잖아요. 기도에 집중하면은 사탄의 계획이 무너지고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흑암 세력이 꺾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풍랑이 와도 괜찮아요. 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 오면 답을 찾게 될 것이고 갈등이 오면은 갱신의 기회가 될 것이고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인간관계에서 혹은 내 건강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났다면은 고난의 학습도 필요한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운 광야의 학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학습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놓치면은 현실에 속기 쉬워요. 풍랑에 속기 쉽고 문제에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십니다. 그분은 변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렘넌트 일곱 명이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던 분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났는데 왜 내게 아직까지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나? 복음으로 결론 났는데 세계복음화에 내 생을 드리기로 했는데 왜 이런 것이 내게 있어야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24입니다. 자, 교회 하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제대로 갖춘 것이 없어요. 좀 단적으로 표현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Constantly in prayer. 초대교회는 그냥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초대교회는 기도만 했는데 모든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과한 표현인가요? 아니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이 됐잖아요. 기초를 놓았잖아요. 모든 걸 다 얻은 거죠. 초대교회가 없으면 오늘 우리 세계교회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기도만 전념했어요. 그런데 모든 답을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다비다, 루디아,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 2년 전에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37 나라 살릴 성전을 구상하라. 렘넌트 살릴 성전을 계획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80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가기 전에 70년대 후반에 부산 광안리 신부산교회 우리 정 목사님 잘 아시죠? 바로 옆에 수용로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어쨌든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교인들은 한 3, 400명. 그런데 그때 건축위원들이 한 10여 명 됐는데요. 이분들의 믿음이 정말 저는 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세요. 이분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 500년 지난 저 불국사를 봐라. 우상을 숭배하는 저 불국사도 불후의 작품을 만들지 않았느냐.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저 불국사를 보고 가지 않느냐. 500년이 지났는데 하물며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당을 짓는데 그 정도도 안 해서 되겠냐. 어떻게 우리 형편에 맞게 짓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영락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몇 배나 더 큰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짓는데 그 건축회사의 사장 장로님을 초청을 하더니 영락교회보다가 50평 더 크게 짓게 지어주세요. 어쨌든 그때 건축위원들의 믿음이 저는 참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제 불국사보다도 더 작품다운, 더 예배당다운, 예, 역사적 역사에 남을 예배당을 지어야 되니까 그때 비행기 타고 서울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가장 잘 지은 교회를 몇 교회를 봐서 인천에 갔어요. 인천에서 가장 잘 지은 예배당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은 야, 참 저 교회 참 건축위원들 또라이인가 보다. 어떻게 택도 없는 일을 왜 시작하느냐. 영락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데 영락교회보다 더 크게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때에 충청도에서 부산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페인트 공장을 하나 오픈해서 이제 참 열심히 일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한국의 건축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예 페인트 공장이 막 밤낮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집사님의 믿음이 참 고우시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주시는데 내가 잘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렇다면 내가 기념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황금 바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양산의 어느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 산을 보여주더니 교회 사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양관 하시든지 기도원 하시든지. 그런데 그날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집사님이 화장실로 들락날락 하시고 저는 설사 만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날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순금 버클이 똥통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농장 그 관리인에게 가가지고 이제 신문지 해가지고 그걸 이제 건져내가지고 저 냇가에가 씻어가지고 다시 끼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봐라. 아무리 빛나는 값진 순금 덩어리도 똥통에 떨어지면 만질 수 없는 추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귀하게 쓸 때 순금이 되는 것이지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지 않으면 똥통에 떨어진 순금과 같아. 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야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사건을 만나도 달라요. 모든 게 하나님 메시지, 거기서 하나님 메시지를 찾더라니까요. 야, 이분이요, 자기는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자기 교회는 안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기 친한 집사님이, 같은 사업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헌금을 많이 했어요.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에 집 한 채가 뭐 예, 7, 8억씩 그렇게 한다는데, 또 어떤 좋은 거는 10억씩 이렇게 한다는데, 그때 제가 광안리에 살 때 집 한 채 5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 했어요. 그 집 네 채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은행에 탈탈 털어가지고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간적으로 그 성전이 다 잘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업에 축복을 하시는데요. 놀라운 축복을 해서 제가 이 제한된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 한 가지만 하면요. 그분이 좀 경제력이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에 어느 부동산 업자가 아유 집사님, 집사님 여기 낙동강 하구에 여기에 산자락이 있는데 그거 앞으로 개발될 거 이거 하나 사놓으세요. 그러니까 뭐 있는 돈에 은행에 놔두더니 그걸 샀어요. 그런데 부산의 재벌 한 분이 이 집사님을 불렀어요. 그 땅 내게 팔으라고. 아, 안 판다고 그랬어요. 아니, 팔으라고. 그 알고 보니까 그 부산 재벌 그분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골프, 예, 골프장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 땅으로는 18홀이 안 나와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 그 산자락을 사드려야 온전한 18홀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몇 년 동안 애를 써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반쪽짜리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사정 하다가 안 되니까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지금은 서면이 부산의 중심지입니다. 예. 그 서면에 좋은 위치에 좋은 호텔 갖고 있었어요. 이 호텔을 줄 테니까 그 산자락 좀 달라고. 그래, 맞바꿨어요. 바꿀 수 없는 그 당시의 그 가치로 볼 때 하나님이 그냥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예원교회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성전을 지어왔는데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그런 믿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예원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성전이 마련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소중한 것 치고 거저 얻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중한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엄마가 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소중한 한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오늘 이 예원교회 이걸 작품으로 말하면은 이런 작품을 얻는데 엄청난 많은 것을 대가를 지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죠? 하나님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장 24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될 때에 비로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중심의 예틀이 그때 비로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변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기적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의 기적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맨날 구대중인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적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변하는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아직 내 중심 모든 것이 내 기준이었는데
우리가 기도의 24,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아성이 무너지고 내 예틀이 깨어지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다 맞추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나 됩니까? 정치인으로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노벨상은 아무나 받습니까? 노벨상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에요. 국가와 민족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숨 꼴깍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디로 직행할까요? 지옥으로 직행하겠죠. 그럼 그 노벨 프라이스, 그 영광스러운 노벨 프라이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건 노벨상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 이거 천국 갈 수 있는 티켓하고 바꿉시다, 그 바꿔집니까? 안 되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이 신분은요, 노벨상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걸 가지고 프라이슬리스라고 그래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 받은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눌릴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요. 관점의 변화가 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가 관점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난 생활, 광야의 40년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비해 놓았으니까. 그런데 가기 전에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성원이 말하자면은 이제 스파이죠. 예. 정탐꾼들. 그 땅에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이분들 믿음의 사람이죠. 아, 믿음 없으면 안 보내죠. 지파의 대표인데 믿음도 최고,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관찰력도 있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불신앙에 빠졌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우리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와서 보고를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두 번 다녀왔는데 저는 열정당군의 보고가 저는 현실적으로 맞는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맞는 보고를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완전히 멸망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왜 다른 말을 했을까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았으니까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게 언약이구나. 그게 우리 조상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관점으로 그 땅을 관찰을 하고, 봐라, 여기 포도송이 우리 가지고 온 거, 젖과 꿀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풍성한 포도가 달릴 수 있느냐, 증거물을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언약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맨날 맞는 말하는 것 때문에 불신앙 들어요. 맨날 맞는 말 때문에 불신앙 들어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정도로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은 그때부터 내게 변화가 오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요. 관점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늘 맞는 소리 하는데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일꾼이 품삯을 받고 밭을 갈다가 보아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이건 내가 소유를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그냥 밤에 훔쳐가지고 가면은 안 돼요. 왜? 들키잖아. 나중에 팔면은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인데 이런 보아가 어디서 나서 들키잖아요. 합법적인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보아 항아리, 합법적인 소유자가 됐어요. 그 뒤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도 설명이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보아 항아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린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 보아 항아리는 육신이 생명이 있는 동안 그들의 그에게 모든 걸 공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보장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 보아 항아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해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10불을 써도 아까울 때가 있고 100불, 1000불을 써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그런데 쓰면요 정말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원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예배, 정말 작품 같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소속된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뭘 아끼겠는가 말이야. 내가 노벨상하고 바꿀 수 없는, 대통령직하고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을 이미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아낄 게 뭐 있어? 내 몸을 아낄 이유가 뭐 있어? 내 물질을 아낄 이유가 뭐 있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이 바뀐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바뀌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젊은 날인가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언제가 기회일까요? 오늘이 기회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이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교회를 섬기고 각 부서를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오늘이 기회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는 것,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원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4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다가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보는 관점도 모든 것이 바뀌게 하시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에 보화를 발견한 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그 밭을 샀다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